네, 김청수 작가의 작품 우리 정명숙 낭송가가 네, 보여주겠습니다. 새색시 비단 명주 치마저고리는 어디에 벗어두고 공주였다가 거지였다가 초령이었다가 대감이었다가 굿판 보름달 아래서 그날 타는 무당이었다가 백일을 살다가 동생이었다가 어머니였다가
놓고 앉아있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귀혼들 얼레고 달래고 도깨비 노름에 홀린 듯 괴괴한 눈빛의 얼굴들 지나가는 천년이 지나도 감지 못할 그 슬픈 영혼을 수습하는 순간 정월대 보름달 제 몸을 다 사르고 날이 훤히 밝았다. 예술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신앙성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김청수 시인의 천년의 얼굴은 또 존재와 부재 사이에 놓인 시의 경계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틈이자 비밀이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김청수 시인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무심한 영혼들은 어디서 오나 공포를 몰고 왔다 몰고 가는 피 잃고 놀고 있는 천년을 풀어도 다 풀지 못한 귀혼들 넋두리 같은 소리 같은 그녀를 붙들고 날밤을 세웠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안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소년인 것 같기도 한 저 눈빛 누굴 닮았나
새색시 비단 명주 치마저 우리는 어디에 벗어도 공주였다가 거지였다가 초갱이였다가 대감이었다가 굽판 보름달 아래서 작두날 타는 무당이었다가 백일을 살다가 동생이었다가 어머니였다가 부처였다가 넋놓고 앉아있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귀혼들 얼레고 달래고 도깨비 노름에 홀린 듯 괴괴한 눈빛의 얼굴들 지나가는 천년이 지나도 감지 못할 그 슬픈 영혼을 수습하는 순간 정월대 보름달 제 몸을 다 사르고 날이 훤히 밝아